이 가을에 여러분들 여름을 생각하시면 안 돼. 여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피부는 파괴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도 안 드리는 꿀팁이에요. 나는 그것까지는 바빠서 못 바르겠어요. 팔다리를 바르시는 게 아니고 어디를 발라? 여러분들 환절기에 바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여러분 이 환절기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몸이 팔이야. 얼굴 입밖에 안 돼.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몸이 건조한데 얼굴이 건조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특히 여기 집중해 주셔야 되는 분들 계세요. 얼굴에 홍조 있는 분들, 그리고 얼굴에 각질 있는 분들 힘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서도 주지 않는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샤워를 하고 타월로 살짝만 닦고 바로 보습을 채워주셔야 돼요. 샤워를 다 하고 물기가 다 마르고 그 상태에서 이런 보습 로션이라든가 보습 크림을 바르셨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면적이 넓잖아요. 근데 보습을 막 여기다 어마무시하게 시킬 수가 없잖아요. 피부가 젖어있는 상태, 젖어있다는 건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젖어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 느꼈을 때 약간 물기가 있네? 이 느낌에서 여러분들 바디로션을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바디로션을 어디만 바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팔다리 보이는데 팔다리만 발라주시는 분들이 다예요. 바디로션 바른다 하는 분들 저 팔다리만 발라요. 그거는 바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도움은 조금 되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심장 위로까지 다 발라주셔요. 무조건 많이 특히 목, 팔, 심장 위로 이 위로는요 더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도 안 드리는 꿀팁이에요. 특히 얼굴이 건조하고 얼굴이 열감 있고 이런 분들은요 바디로션만 잘 발라주셔도 여러분들의 홍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빨리 붉어진다는 거는 결론은 빨리 열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가슴 엉덩이 뭐 다 발라주시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바빠서 못 바르겠어요. 팔다리를 바르시는 게 아니고 어디를 발라? 심장 위로. 심장 위로는 다 발라주셔요. 특히 이 가을에 여러분들 바디로션 정말 잘 쓰셔야 돼요. 구석구석 이거만 해줘도 여러분들 묻는 거 한 5년은 젊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푸석푸석한 거 이 건조한 날씨 가외선 여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여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피부는 파괴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피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피부 관리하고 계세요? 이 가을에, 이 환절기에 이때는요 여러분들 공기중은 차가워졌죠? 피부에 지방선, 그 우리 피지층이라고 그랬죠? 피지층이 위축이 돼가지고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가 없어요. 피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표면까지 못 가는 거예요. 피부 표피까지 못 가기 때문에 더 많은 건조함을 느끼게 돼요 이 피부도. 그래서 아, 다 하시는 말씀이 피부가 뭘 발라도 먹지 않아요 이 느낌 있을 거예요. 그쵸? 뭘 발라도 이렇게 겉도는 느낌, 뭘 발라도 흡수가 안 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론은 뭐냐면은 이 피부 표면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스킨 로션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영양적인 부분을 발랐을 때 약간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뚫어야지. 그치? 열어놔야지. 그치? 여러분 플루스와 작품이 1만이 넘었어요. 커뮤니티로 놀러 오시면 놀라운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오세요.